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서 화재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 6월 고강도 화재 예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. 그런데 지난 30일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최근 ESS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던 업계에 다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. 문수련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30일 충남 예산에 있는 한 민간 기업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전기를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장치 ESS에서 거센 불길이 치솟고 있지만 폭발 위험성 때문에 물로 진압할 수도 없습니다. ESS 화재는 지난 2017년 8월 첫 화재가 난 이후 5월까지 모두 22건이나 이어졌습니다. 긴급 실태조사에 나선 정부는 과전압 과전류 보호장치를 보강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권고했고 이후 화재는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. 그러나 대책 이후 두 달 만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. 이번에 화재가 난 모델은 LG화학의 JH3로 정부 조사 결과 배터리 일부 셀의 하자를 지적받았던 모델입니다. 특히 최근 LG화학으로부터 안전성을 점검받고 충전율을 기존 70%에서 95%로 끌어올린 지 이틀 만에 불이 나 관련성이 주목됩니다. LG와 관계자는 이번 화재는 아직 조사 중으로 화재 원인은 알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영세 사업자들이 안전 조치를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도 여전히 화재 가능성을 남긴 요인입니다. 저번에 갔었던 업체도 같은 조치상이 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 하겠다고 안전한테 신청한 게 아니라 이미 제가 너는 뭐 개념이 탈 거. 연이은 화재 사고로 고사 위기에 처했던 ESS 업계는 최근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보험료를 낮추는 등 사업 재개를 위해 노력했지만 또다시 발생한 화재는 이런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문수련입니다.